그 텔레폰이 뜨잖아. 그래 이 전화가 텔레폰. 뭐냐고. 힌트가 전화야. 자 힌트가 네 개잖아. 하나는 안 돼. 빨리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빨리 찾아줘. 있는 사람 잡아서 힌트 있는 사람 잡아서 힌트 끄집어 내야 돼. 아 왜? 아 왜? 야 신혜야 번호. 6번이야. 6번이야 6번. 아 근데 재성 오빠네. 맞아. 기동진 아웃. 기동진 아웃. 오늘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세 명이 한 팀 같아. 아니 한 명은 절대 아니고 종국이 형이랑 광수 형이랑 둘이 내려갔을 때 광수 형 아웃, 계령 오는 때 가웃 시켰고 미안하지만 그리고 그 안에서 있다가 지석진 아웃. 감이 들어. 아니 저기. 감이 들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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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 형. 왜? 형이 알고 계신 건 뭐야? 아 다 나만 만나면 이렇게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제가 알고 있는 이 상황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뭐야? 지금 계리 형, 광수 형, 하하 형, 석진 형 다 왔었죠? 계리 형은 제가 아웃 시켰어요. 어, 너! 그러니까! 야, 너! 너 왜 아웃 시켰어? 계리 형 페이스가 너무 수상하게 생겨서 아웃 시켰어. 눈치가 눈치를 막 이러길래. 그러길래 내가 어쩔 수 없이 아웃 시켰어요. 그래? 근데 공공 다예요. 내가 폭탄에 있는 방에 들어가면서 종국이 형이랑 마주쳤거든요. 근데 종국이 형이 계속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며칠이라고? 알았어. 금방 갈게. 그러고 가더니 바로 하하 아웃이었어요. 그때 하하는 내가 봤는데 네. 석진이 형이 아웃 시켰어요. 아니 근데 그 오케이 또 있어 뭐가 있어 가지고 그러고 여기서 뭔가 너 아니었으면 지금 안 믿으려고 그랬어. 내가 봤거든 하 아웃되는 내 눈으로 봤어요. 아니 그들이 왜 그런데? 아 이게 좀 되게 허탈하게 들었어. 아 진짜요? 완전. 일단 그러면 제일 마지막 석진이 형 아웃되는 거 보셨어요? 내가 저 잡히는 것까진 보고 왔지. 누구한테 잡혔어요? 종국이하고 지효하고 신혜한테. 그러니까요 그 둘이 그 셋이 아웃시킨 거라니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셋이 지금 악당이에요. 저쪽 셋은 너가 악당이라고 그러고 있거든. 제가 오픈할게요. 제가 007을 이렇게 네. 형 00 시리즈죠? 그 안에 한 명이죠? 그럼 저를 믿으세요. 그러면 이 요원 안에 악당이 있어요. 악당이 있어요. 악당이 있어요. 악당이 있어요. 최소 두 명이 맥시멈 세 명. 맥시멈 세 명. 형 몇 층에서 만나러 갈까 봐요. 야 기종국 너 어디야? 형 어디야? 야 너 어디냐고? 아 지금 애들 같이 있어. 어? 너 솔직하게 얘기해. 너 스파이냐? 너 스파이냐? 어? 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 너 스파이? 형 내가 지금 스파이면 애들하고 왜 이렇게 있어 지금 계속. 너 몇 층에 있어? 우리 17층. 알았어. 아니 형 근데 왜 시원하게 작전을 못 피세요? 아니 지금 저쪽 얘기도 지금 아니 네가 왜 계리를 아웃 시켰냐고 승기야. 이게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 이렇게 깜짝이야. 17층에 17층으로 바로 올라가신다고? 그렇지. 잡힌다니까요. 이리로 와봐. 잡힌다고요. 아 일단 내리세요. 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왜 이래. 야 너 되게 너 되게 결단력 있다. 내리세요. 죄송합니다. 진짜 너 스파이? 아, 저 악당 아니냐? 진짜 악당 아니에요, 진짜. 진짜. 형 이러고 있다가 중경한테 걸리면. 아니 17층 안 된다니까요. 왜 못 갔지? 17층은 짱이나 해준다고. 오 제발. 17층은 아니상 17층으로 안 가는 것도 이상해. 아 어디로 오라는 것도 이상해. 그렇지.